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상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셀리버리가 될것 같고요. 코드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11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2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셀리버리가 최근 제가 이제 좀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요. 조금 원래부터 주시하고 있었는데 좀 특지 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좀 관심도 멀어지고 횡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변동성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위로 아래로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사실 매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매수 관점을 현재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어제도 리뷰를 했었죠. 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셀리버리를 들고 있으신 주주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죠. 네, 이겁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선천성 유전병 치료 신약 공동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셀리버리는 글로벌 톱 제약사인 다케타와 진행하고 있는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치료신약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치료 효능 평가 시험 최종 결과를 글로벌 제약사 이 다케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이 사실 제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건지 자세하게는 몰라요. 근데 읽어보시게 되면은 유전적 이상에 의한 유전적 이상에 의한 프라탁신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발병한다라고 하고요. 특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뇌신경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손상으로 대개 10세, 발음 이상하네요. 네, 10세 전후에 척수, 신경조직의 퇴화와 뇌기능 이상으로 인한 보행과 운동실조증 발병에 걷지 못하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뇌신경세포랑 심장 근육세포라고 하면 상당히 좀큰 거겠죠? 네, 상당히 안 좋은 병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라고 하고요. 대증요법과 재활치료 등이 전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에 대해서 신약 공동 개발은 이 글로벌 탑텐 제약사의 요청에 의해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셀리버리의 원천 기술인 양립물질 생체내 정송 기술인 TSTT 플랫폼을 적용하여 세포 조직 투과성 프라탁신이 개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인 마일스톤 3단계에 명시되어 있는 최종 단계라고 합니다. 최종 단계 마일스톤 3단계에 명시되어 있는 실험이라고 하고요. 셀리버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8주부터 12주까지 모든 개체가 죽는 이 유전병 동물 모델을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면 16세에서 24세로 못 넘기고 모두 사망한다는 의미라고 하고요. 실험 동물의 1주 수명 연장은 사람에게 약 3년의 추가 생명 연장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동물이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공동 개발에 대해 셀리버리 측은 최근에 이 글로벌 제약사가 미국의 스트라이드 바이오사로부터 비슷한 선천성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계약금 약 330억 원과 마일스톤 금액 한 7,600억 원의 바이러스 기반 전송 기술을 라이센싱해 갔던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거래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기대감은 키울 수 있는 뉴스이지 않나.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큰 호재가 되겠죠. 이것보다 비슷하거나 작게 나와도, 나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죠. 네. 제가 이 구간들 있죠. 이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은 어떤 구간인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네, 대략적으로 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달째 지금 두 달째죠. 두 달째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널. 네. 이 채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사실 이거를 여기에다 보고 있었죠. 원래는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대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노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네,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조금 더 선이 더 많은, 네, 이때는 한 군데로만 좀 기준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좀더 여기가 좀더더 명확할 수가 있겠, 신뢰도가 좀더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아,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그렸었죠. 네, 그래서 신뢰도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저는 조금 더 신뢰도가 전에 이 조금 더 옮긴 것보다는 이 선보다는 이게 조금 더 신뢰도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여기서 잘 반등을 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전의 고가까지 치고 올라가는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네, 변동성이 위로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이제 손절하니까 다시 뭐 손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오랜만에 터졌거든요. 네, 터졌다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는 손절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저가는 마이너스 4%, 고가는 12%니까 장중에 약 16%, 17% 정도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60일선, 그냥 60일선이 아니고요. 종가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지수 60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니면은 이런 저가적인 구간들, 이런 저가적인 구간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소식과 함께 반등도 잘 줬다. 예. 물론 여기서 지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에서 이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팔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 이런 데서 샀다는 사람들은 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그 물량을 잡아먹고 거래량이 오랜만에 한 1000억 가까이 터졌죠. 네, 985억 현재 이제 3시가 다 와가는데 한 오늘 한 1000억 정도는 터질 것 같습니다. 네, 대략 1000억 원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질 것 같고요. 오랜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제 셀리버리의 종목의 특징을 예전 그래도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누가 들어왔는지 볼까요? 별로 이건 아직 장 끝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좀 많이 샀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떤 거 얘기하려다 말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다. 네, 중요한 구간이고 아직까지는 저는 여기가 지켜지는 이 파란 선 있죠? 예, 이거를 좀 빨간색 선으로 좀 두껍게 하게 되면요.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만 지켜주면 돼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딴거 필요 없이 여기만 지켜주면은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답은 횡보나 아니면은 하락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이제 이평선들도 어느 정도 수렴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평선들도 60일선도 거의 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터치를 했어요. 60일선을 터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문제였죠. 이때였는데 4월달 이후로 오랜만에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네, 4월달 이후로 오랜만에 터치를 했고 과연 앞으로 다시 한번더 슈팅이 고가나 아니면 그 이상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저는 파동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보통 여기를 1파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조정 2파, 그 다음에 뭐 3파. 한 파동이 더 남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4파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5파동 정도 한번 정도 더큰그큰 파동이 상당히 큩니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틈틈이 계속해서 공략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예, 충분히 이렇게 안 빠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셀리버리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낮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